홍민영 방은 무조건 늘 잠겨 있어요. 아 잠겨 있어. 아 이런 다른 사람이 나오는군요. 아 문을 잘 열어주네. 이거는 열어주질 않아서 그냥 쉬고 있어. 형도 아, 나도 문 닫고 손흥민처럼 쉬고 있었어. 감독님이나 코치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누굴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네. 좋으신 분이니까. 이거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의도가 뭐예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 뭐 또 돌아가는 얘기가 없나. 체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질문 의도가 그게 아닌데. 정우현 선수는 본 적 있어요? 참 어때요 우리 감코진들? 아 오늘 처음 뵀는데. 아 처음 봐요? 네. 세 명 다? 처음 보지. TV에서만 네, 보고 뛰는 거. 나는. 네. 뛰는 것만 보고. 그렇죠, 그렇죠. 중계하고 몇 년생이죠? 저 99년생. 99년생입니다. 아이고야, 99년생이야. 99년생. 자, 우리 막내가 준호가 몇 년생이죠? 저 94년생입니다. 94년. 최고 막내. 여기서 전체 막내. 99년생이면은 2002 월드컵을 서너 살 때 지금 예 봤단 얘긴데. 기억이 없죠, 그러면. 아, 세 분에 대한 기억은 어디부터 생각이 납니까? 어 일단 연예인인 줄 알았죠? 저 예능인. 아, 너무 이제 TV에 많이 나오시고 처음에 가서 뭐 끓여 먹고 하는 거 그거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제 유명하시고 네.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아 유튜브 너도 네. 보셨구나. 예. 2002년 월드컵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예. 그거 보면서 많이 반지 세레모니도 아 단지 키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벤투의 막내죠? 네. 그 막내 라인이 누구 있습니까? 지금 엄원상 선수, 어. 송민규 선수 이렇게 세 명 99년생. 네. 아 엄원상, 송민규, 정우영. 99년 99라인. 그러면 저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막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일단 처음 워밍업 할 때 일단 첫 바따로. 첫 바따. 독일어죠? 아, 독일어 5년 했었는데. 독일어 아니야 독일어? 아, 첫 방망이로. 예. 예. 빠따는 또 축구 용어도 아니잖아요. 예, 야구 용어예요. 첫 출발로. 예. 첫 줄. 예. 첫 타자. 네, 첫 타자로. 첫 타자로. 스타트를 하고요. 어? 이제 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게 팀 분위기 올려주고. 파이팅 넣고. 당연히 커피 심부름 왔을 때 하고 이제 유니폼 사인 받아들이고 그런 거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유니폼 사인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인들이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선수들 대표팀 선수들 뭐 사인 좀 받아와 달라. 아, 그러면은 그럼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예, 막내한테 이제 유수하면서 좀 받아와라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쫙 받아. 예. 아, 예. 축구 공이나 막 이런 거. 아. 우리가 이제 축구 사인 받을 때 준호가 받아야 되는 거야. 아, 그렇네. 조금 좀 어렵거나 불편한 선배도 있습니까 혹시? 아, 일단 막내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형 고참 형들 방에 가는 거는 이제 당연히 너무 불편하고요. 네, 어렵죠. 근데 어렵죠. 형들이 워낙 착하시고 이제 네. 오픈돼 있는 마음이어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뭐 들려갔다가 하기도 하는데 네. 흥민이 형 방은 무조건 늘 잠겨 있어요. 아 잠겨 있어. 아 여러분 특종입니다. 아 손흥민 선수의 방은 늘 잠겨 있다. 왜 잠겨 있죠? 근데 딱 또 열어보면 예 쉬고 계셔요 그냥. 똑똑해서 여러분. 아,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아, 녹화 들어가. 아, 열어줘요. 열어줘요. 아, 녹화하면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군요. 아, 문을 잘 열어주네. 이거는 열어주질 않아서 그냥. 그냥 쉬고 있어. 형들이 되게 착하네. 문도 다 열어주. 아, 옛날에 어땠는데 그래요? 열어줬나 보다. 저는 뭐 항상 뭐 문을 똑똑똑. 예. 네. 놓고 가라는 그 얘기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놓고 가. 맨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 뭐 택배도 아니고 뭘 놓고 가. 라인 맞춰주네. 아. 나도 문 닫고 손흥민처럼 쉬고 있었어. 거기서 딴짓 한 게 아니, 아니라. 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래. 아, 누가 봐도 나잖아. 눈치 빠르네. 아, 이상하게 누군지 알겠네. 이랬던 옛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우현 선수? 아, 이런 선배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 진짜 지금이나 옛날이나 쉽지 않아. 이런 선배 같은 사람이야. 아, 그죠? 아, 우리 제작진에게 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감독보다는 이수석 스타일이 맞는다. 아하!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수석 스타일이 맞는다. 아하!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네. 네. 야, 역시 MZ 세대야. 네,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솔직하네, 아주. 솔직하네. 어 망설임이 없다 망설임이 없어. 이제 전 TV에서 처음 뵙기 때문에 이제 안 감독님 스타일은 좀 묵묵하시고 예 그렇죠 네. 과묵하죠. 네 과묵하시고 네. 장난도 없으시고 맞아요 까칠하죠. 반면 예. 이종국 예. 선생님은 불편해. 이종국 어
조금 더 잘 웃으시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지금도 웃고 있잖아. 네. 긴장도 많이 풀어주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동욱 선배님을 좀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안정환 스타일보다는 이동욱 스타일을 고치기 좋다. 아니야 괜찮아. 네. 그러면요, 야, 우리도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는 이런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선할 건 개선해야죠. 우리도 여기 막내 나이, 준호도 뭐 솔직히 나 이 선배 좀 어렵다. 뭐 있으면 얘기합시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요즘 시대, 바로 이쪽으로. 맞습니다. 아니 잠깐, 없는데 갑자기 딱 깨고. 아니 나라고 생각해. 넓은 거야. 형을 봤어요. 아니 없어요. 진짜 그게. 요즘에는 다 얘기하는 문화니까. 그럼. 아니 근데 저는 이 필드에서는 불편한 그런 선배가 없어가지고. 필드에서는. 필드에서 없어. 대기실에서. 라카룸에서는. 네? 라카에서는 누구? 아오. 없어. 저게 왜 쳐다보는데? 나 티났어. 너 왜 나를 쳐다보냐? 아, 나 이런 거 아니야. 없어. 야, 도대체 둘 중에 누구야? 아니, 내가 오해받잖아. 솔직히 얘기해. 야. 둘 중에 하나. 아니. 둘 중에 한 사람이래. 아주 봤어. 얼굴 빨개지네. 대충 알았어. 네, 그 좀 형 저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보다. 네, 좀 이게 좀 그래서 좀 더 친해지고 싶다. 네, 좀 강하게 이거. 제가 94학번이에요. 얘가 9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막말로 요번에 사실은 저는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분석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정우영 선수를 좋아하는 우리 팬층은 많았는데 이번에 폭발을 했어요, 완전히. A매치 때 이번에 너무 잘해가지고. 특히 그 저 파라과이와의 경기. 뭐 질 뻔했던 경기를 동점골. 마지막에 살려놨어요. 예. 맞아. 그때 저 경기 MOM. 네, 맞습니다. 그죠? 그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극장골 상황. 막 우리 막 시간 없는데 그때 저 엄원상 선수인가? 네, 맞아요. 엄원상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쫙 올려줬죠? 맞아요. 야. 일단 교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랑 이제 스코어를 봤는데 2-1로 지고 있었고. 아, 시간 딱 보고.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 맞아요. 교체 들어갔을 때는 좀 템포가 힘들고 상태인데. 적응이 좀. 네, 적응이 좀 듣고. 호흡이 안 튀었어요. 네, 호흡이 안 튀고. 호흡이 안 튀었을 때니까. 예. 지금 뭔가 느낌이 제가 한 번만 더 떼어보자 힘든데. 골 상황에서 영건이 형이 이제 원상이 형한테 패스를 줬거든요. 맞아요. 저쪽으로 딱 줬어요. 네. 오른쪽으로. 뛰었는데 골대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침 아무것도 없길래. 그 엄원상 선수가 본 거예요, 지금? 네, 정우 형을? 엄원상 선수가 이제 논수로 패스를 줘서 논수로 슛을 뛰면서. 위치 선정이 좋았어. 엄원상 선수 친구잖아, 둘이. 둘이. 네. 친구끼리 했네. 근데 저 그 제가 알기로는 MOM A매치 때 받으면은 뭐 상금도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줍니까, 그때? 그러니까 상금이 한 300만 원 받는데. 300만 원? 많이 준다. 300만 원? 아, 상금이 있어요? 나 몰랐는데. 상금이 있어요. MOM 되면 상금을 줍니다. 그래요? 300만 원. 아, 그럼 상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입금 전이어가지고. 아, 입금 전? 아, 입금이 아직 안 됐어요. 입금이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원상이가 와가지고 이제 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분? 자기 지분. 상금에 대한 지분? 지분이 있다. 아직 입금 전이지. 전이니까. 전이니까. 금액을 보고 일단 상황을. 그렇지. 주겠다 했는데. 세금을 얼마 뜯어 들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저희가 문화가 MOM 받으면 스태프한테 다 커피를 사야 돼요. 원래는. 커피차를 쏴요. 네, 그리고 60잔도 샀고 이미. 아, 샀어요? 네, 이미. 입금 안 된 상황인데. 네, 이미 샀어요, 60잔을. 샀는데. 네. 근데 자꾸 지분을 얘기하니까. 엄원상이. 네, 근데 저도 아직 희찬이 형한테 안 받았거든요. 맞다. 황희찬 골 어시했어, 맞아. 어시스트했구나, 맞아. 그럼 황희찬 선수한테 바로 보내, 글로. 바로 글로. 아, 그래. 그쪽에서 그쪽으로 보내라면 되지. 지금 황희찬 선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그럼. 저한테 줄 거 엄원상에게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럼 궁금한 게 이 MOM에서 상금이 있으면 뭔가 동기부여나 이런 게 좀 되나요? 뭐 경기하실 때? 잠깐만, 눈이 굉장히 반짝인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MOM 제도가 있긴 한데. 우리 도입하자 이거지, 지금. 사실 저희가 이게 금으로 알지만 사실 은이거든요, 이게. 아, 그러니? 난 몰라. 예, 근데 이게 저희도 뭐 상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가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나갈래? 저희는 그렇게 예, 뭐
나갈래? 나갈래지도 뺏기겠다. 야, 너 꼭 돈 보고 너 운동하냐? 이거? 명예, 명예. 야, 돈 보고 해? 돈을 줘도 안 받아. 명예가 더 크기 때문에. 돈 줘도 갑자기 왜 말을 바꾼 것 같은데 아니야? 줘도 안 받아. 여기 하나 달렸을 때마다 마음이 엄청 올라가서. 아, 명예. 명예. 그럼, 아, 조기 축구가 이래요. 네, 조기 축구 이렇습니다. 이게 조기 축구의 현실입니다. 네, 저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저 정우영 선수 롤모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 네이마르라고 적혀있네요. 아... 네이마르. 아, 이번에 한번 붙어봤잖아요. 했잖아요. 네, 좀 감회가 남달랐겠습니다. 아, 일단 경기에 뛸 때는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같이 뛰고 있었지만 일단 경기를 이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실감이 나진 않았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팬심으로 돌아가서 저도 락커룸을 찾아가서 일단 사진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네. 유니폼도 이제 교환을 하려고 물어봤는데 이미 흥민이 형께서 가져가셨고. 아, 그래 맞아. 그걸 SNS에 돌더라고. 그런 걸로. 예예. 예. 그리고 하나는 어디로 갔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아, 네이마르 선수 유니폼이? 네, 증발됐어요. 어디 가져갔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우리 저 그걸 찾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아, 공개적으로 그걸 찾습니까? 예. 공개 수비. 자, 지금 수비하기 수비합니다. 네, 월드컵.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그렇죠, 예. 예. 아니, 정우영 선수도 유니폼 가져오셨죠? 아, 네, 오늘 가져왔죠. 이따 어디로 살았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무서운 곳이에요. 예, 예. 보관 잘하세요. 아, 우리 저 정우영 선수가 카타르에서 지금 이제 뛸 확률이 참 높은 선수인데. 정우영 선수한테 근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많은 기자분들이 제2의 손흥민으로 뽑는다면 정우영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부담돼요, 좀 그런 얘기? 일단 부담되고요. 부담이 당연히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각성시켜주는 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저 말도 야무지게. 그러니까. 네, 이게 아주 그 보면 이 토크의 점유율이 아주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완전 네. 빌드업 하면서 지금 그래, 압박하고 있거든요. 압박 잘하는데도 쭉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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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정우영 선수.